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천문학 콘텐츠학과에 재학 중인 정순영입니다. 천명상 부스에서는 차를 우리고 마시면서 하나하나 알아차림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요. 차 한 잔을 우리고 마심에 있어서 감각을 알아차림하는 명상 부스입니다. 차를 우리면서 손의 감각으로 찻잔의 느낌, 온기, 그리고 눈의 감각으로 차의 색, 빛깔, 도자기의 모양 등을 알아차림하고 눈의 감각으로는 도자기의 모양, 색깔, 그리고 찻잔에 담겨있는 찬물의 색, 빛깔을 알아차림하고 찬물의 일렁임들을 하나하나 알아차림합니다. 혀의 감각으로는 차의 맛, 차의 촉감, 차의 질감을 하나하나 알아차림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합니다. 사실 명상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좋다라는 것을 인지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명상이 잘 되는 건지 모르는 사람과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차 명상은 차를 도구로 해서 같이 함께 명상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명상입니다.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힘이 생기고 그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힘으로 외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